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채화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만하고 400분이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한 전대도 저를 믿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수영하면서 피부가 정말 매일매일 수영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정말 안 좋아서 제가 그때부터 쭉 여태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를 사용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요것입니다. 요거는 흑설탕입니다. 이 흑설탕이 저희 피부에 정말 보습 잡는 데는 정말 끝내줍니다. 더군다나 블랙헤드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촉촉하고 이게 아니라 피부 자체를 굉장히 아기 피부처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얘가 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건조해서 저희가 옷을 입고 이러면 하얗게 각질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그 각질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뭘 바르지 않아도 이게 가렵다거나 아토피가 생긴다던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데 피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처음에 가지고 다닐 때는 이렇게 설탕을 이거를 제가 이렇게 통에다 담아가지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얘가 점성이 굵은 거라서 얼굴에 이렇게 닿으면 얘가 상처를 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지고 다니다 보면 물 닦고 이러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가지고 다닐까 싶어가지고 궁리궁리를 하다가 옛날에 저희 엄마가 갱력 같은 거 만들을 때 엿을 이렇게 녹이면 이렇게 물엿이 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졸여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졸여서 이렇게 통에다 넣어놓고 써요. 저 사실은 이거 방송 찍으려고 이 통은 산 거고요. 저는 집에서 이거를 그냥 빈병에다 넣어놓고 욕실에 넣어놓고 그냥 편하게 쓰거든요. 샤워할 때 샤워 다 한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얘로다가 마지막에 발라준 다음에 샤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 마사지도 하고 얘가 블랙헤드에 정말 진짜 좋아서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이거를 쓰거든요. 단 주의사항도 있어요. 피부가 각 이 피부층이 너무 얇으신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면 안 돼요. 피부를 더 얇게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어쩌다 한번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담아놓고 쓰고요. 그리고 목욕탕 갈 때도 저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작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다니고 보시면 이렇게 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처럼 보이잖아요. 간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얘가 껄쭉한 형태를 이룹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닐 때 흐르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구독자분이 한 대여섯 분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제가 사용을 하던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고 이제 오늘 그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준비할 거는 요거랑 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한 300g 정도 담았어요. 여기다가 원래는 얘를 1kg짜리 사거든요. 하나에 1kg예요. 그게 가격이 2,400원인데 저는 그거 한 봉지를 설탕 1kg 냄비에다 넣고 그 다음에 물 1kg 냄비에 넣고 40분 정도 약불에 졸이시면 시럽 형태가 돼요. 그러면 식은 다음에 이렇게 소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하는 것도 간단하고 쓰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남비에 이렇게 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 300g 필요합니다. 물이 이렇게 300g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영상 찍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흑설탕의 특급 비밀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100% 효과를 받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또 다음번에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넣으면 설탕이 밑에 가라앉고 물이 위에 올라오잖아요.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탕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를 저으시면 한 방향으로 저으셔야 되고요. 불에 올려놓고 저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찬물이었을 때 이렇게 해서 녹이거나 아니면 녹이지 않고 그대로 불에다 그냥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약불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졸이시면 얘가 실험 형태를 이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지금도 약간 걸쭉해졌는데요. 얘가 조금 더 식으면 더 걸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에다 담으시면 돼요.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졸이시면 요렇게 되고요. 너무 피곤하실 때, 완전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저 시럽을 소주잔 있잖아요. 골로 한 잔만 해서 물에다 타서 드시면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예, 설탕이 정말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20분에서 30분 졸이시면 요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에센스처럼 스킨 바를 때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얼굴에 바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사용을 예전에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얼굴이 건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럽이고 설탕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이게 얼굴에 피부에 이렇게 닿고 씻지 않으시면은 얘가 굉장히 건조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끈적끈적합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랐을 때 세안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안 안 하시면 굉장히 웃깁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센스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거는 피부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분하셔가지고 펌핑해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헤드 있으신 분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 피부에 정말 완전 각질 있는 분들, 저희 피부가 굉장히 찬바람 불면서 건조하잖아요. 완전 좋습니다. 얘는 피부에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샤워하시고 그냥 펌핑하셔가지고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를 이렇게 피부에 바르시고 샤워 그냥 물 있는 상태에서 하신 다음에 씻어내면 그냥 끝! 그러면 완전 매끌매끌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준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굴에다 또 제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기가 약간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럽이기 때문에 얘가 마르면서 얘가 끈적끈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기가 약간 있을 때 문지르시면 매끌매끌하거든요. 그래서 요런데 여기 코 있는 데 있잖아요. 요런데 블랙헤드가 많잖아요. 여기 요런데 요런데는 고루고루 문지르신 다음에 샤워하시면 되고요. 저는 세안 다 하고 샤워하고 몸에다 이렇게 바르거든요.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써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얼굴에도 이렇게 바르고요. 그 다음에 손에도 이렇게 바릅니다. 얘가 미네랄이 정말 풍부해가지고 피부결 자체를 굉장히 아기 피부처럼 만들어줘요. 그리고 피부를 굉장히 미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몸에다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디크림을 특별히 바르지 않아도 그냥 내 다리를 이렇게 딱 펼쳐보면 압니다. 매끌매끌매끌 미끄럽습니다. 완전히 미끄럼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문지르신 다음에 세안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세안을 붙으니까 제가 타올로다가 이렇게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얘졌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얗게 되네. 흑설탕 정말 좋아요. 시럽 만들어서 써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효과 보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 썼습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좋아서 지인분들한테도 제가 한 통씩 만들어서 제가 갖다 드렸거든요. 그 이거는 또 만들어 달라요.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설탕 사와! 이렇게 합니다.
가격이 2,400원이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만들어서 써보고 좋으면 지인분들하고 또 여러 명이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이러면 그분들이 써보시고 정말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보셔요. 피부가 뽀샤시 해집니다. 뽀샤시. 손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냥 닦아내기만 했잖아요. 보세요. 손도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손이 이렇게 매끄럽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매끄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잖아요. 지금요. 하나도 건조하지 않아요. 잠깐 동안은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지속적으로 바르시면 정말 피부에 진짜 좋고요. 이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기 피부라 그래야 되나 아기 피부 보들보들한 왜 아기 피부 있잖아요. 그런 피부를 지속적으로 바르시면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런 데도 그렇고 제가 지금 수건으로만 닦아내고 아무것도 안 발랐잖아요. 그래서 뽀득한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자주 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쓰시면 되고 몸에는 계속 해도 되지만 이 얼굴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욕실에 갖다 놓고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제가 이거를 하거든요. 제가 정말 화장 잘 먹게 하고 싶다. 피부가 오늘 아주 뽀얗게 보이고 싶다. 이런 날은 정말 그렇게 하고 여름엔 또 피지가 여기 많이 끼잖아요. 여름에는 피지 많이 꼈을 때 얘가 정말 좋아요.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면 여기 피지가 이런 데가 정말 매끄러워지고 화장도 잘 먹고 지금 이제 다 말랐거든요. 말랐는데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건조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킨로션 바르고 화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설탕 시럽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번엔 여러분 이 흑설탕에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비밀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흑설탕을 제가 복용을 했었는데요. 복용하고 후기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3주를 복용했는데요. 이거는 단기간에 하고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다음번 영상에서 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은 사랑이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엉성하지만 수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